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,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?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서울중앙보험병원에서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정대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간호사님이시구나. 이게 좀 대구를 어떻게 좀 가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항상 먼저 어디서든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가겠냐고 이렇게 의향을 물어봐서 아무런 그 사심 없이 그냥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구에 왔거든요. 아, 대단하시네요. 혹시 대구에 간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가족분들은 좀 뭐라고 하셨어요? 가족들은 왜 가냐고, 거길 왜 가냐고, 남들은 피해는 상황인데 거길 왜 가서 하냐고, 왜 먼저 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는 저는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, 혹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또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? 그냥 잘 있다고만 전해보고 싶습니다. 다른 말은 별로 없고요.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해보고 싶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. 말을 좀 길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그냥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저희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, 참. 이게 그 이상하네요. 그냥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죠? 네. 그러지 마세요. 저도 잘 지키고 있어요. 사실 저희 가족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. 저희 병원도 걱정되고 그렇지만은 다들 잘 지내고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냥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큰자기님, 작은자기님, 왜 그리 우세요? 저는 괜찮습니다. 네, 예. 아유, 형님이. 아, 이게 제가 진짜 안 그러고 그래도 아니, 뭐 별로 그렇게 그 눈물 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. 그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. 아, 제가 진짜. 울린 건가요? 알겠습니다.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가장 하시고 싶은 일 있습니까?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. 아, 끝으로 우리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? 우리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를 그냥 항상 건강과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. 우리 전 국민의 힘으로 금방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저희 중앙보험병원 화이팅입니다. 네, 지금은 좀 네. 이재훈 선생님께서는 어떤 시간인가요? 특히 뭐 시간마다 정해진 업무가 있다기보다는 또 환자가 안 좋아지면 또 들어가서 환자 보고 나오고 아. 또 새로운 확진자들이 들어오면 또 그 환자분들 보고 제가 감염내과 의사다 보니까 여러 뭐 감염 관리 업무라든지 직원 교육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, 이게 뭐 저 말씀은 이제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지금 뭐 이 정신이 없다라는 게 여기서도 좀 느껴지거든요. 네. 그 보통 한 8시간 정도 평소에는 이제 근무를 좀 하시는데 한 간호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한 15시간, 14시간 뭐 시간이 뭐 대중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보통 지금 한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시쯤 저희가 기존의 병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런 부족한 점들을 회의를 해서 네. 수정을 하고 있고요.
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환자분 보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10시, 11시 뭐 늦을 때는 새벽까지 있을 때도 아유. 있고요. 네. 네, 집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네. 아유.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맞네요. 예. 실제로 근데 수면 네. 시간이 뭐 몇 시간 안 되실 것 그러니까요.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수면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실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 확진 환자분들과 접촉을 하시는 일이시다 보니까 힘드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, 선생님. 일단은 뭐 확진자분들을 접촉하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이제 보호구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덥고 숨이 차고 그런 상태에서 네. 갑자기 밀려든 환자분들을 보는 게 뿐만 아니라 뭐 간호사들이나 뭐 임상 병리사들, 방사선사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듣기로는 정말 또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거에 대해서 의료진들께서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네, 뭐 저희 의사들도 뭐 공중보건이나 중의관 선생님이나 또 다른 병원에 뭐 재직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계시고요. 그다음에 뭐 간호사분들도 있고 뭐 임상 병리사분들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또 그런 이제 비의료인 분들 중에서도 네. 뭐 자원봉사를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네. 도와주고 계십니다. 그런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, 선생님. 아, 저는 지금 어려운 현장에 자원봉사라 나와있던 서명옥이고요. 지난해까지는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한 15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그리고 이승구 회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간염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말렸어요. 예. 그렇지만 제가 뭐 같은 어른으로서 예. 누구보다 상황을 알고 모든 건 제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야, 참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예. 아니 그때 이제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따님께서 네. 그 뭐 얘기를 하신 게 좀 있다 그래요. 안 그래도 그랬어요. 아이 굳이 엄마가 굳이 가도 되지 않는데 애 먼저 자칭해서 가느냐. 예. 네.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. 예, 그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?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안심시키기 위해서. 네. 엄마가 알다시피 평생 감기도 잘 걸리지 않지 않니? 아... 엄마가 면역력이 강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. 네. 코로나19가 좀 끝이 나게 되면 오늘 그 뭐 다들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있어요. 뭐 가장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, 선생님께서는요? 언제 말씀 끝나면? 예, 네. 코로나19가 끝이 난다면. 아,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.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자원봉사 간호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. 그 옆에 자원봉사자 우리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뭘 하고 싶으시대요? 뭘 하고 싶어요? 저도 커피 먹고 싶고 공원 같은 데 놀러 가서 좀 공기, 맑은 공기 좀 쐬고 싶어요. 잘 들으셨죠? 예, 예, 예. 아, 진짜 저희들도 좀 그런 날이 빨리 오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예, 참 목이 자꾸 메이네요, 오늘이요. 저희들은 열심히 할 테니까요. 네. 너무 염려들 하지 마시고.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